안녕하세요. 청라달튼 외국인 학교 11학년 정연희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가 취미이고 음악 감상과 베이킹도 좋아합니다. 현재 위즈덤 아구라에서 다양한 기사들의 일러스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두바이에서 시작한 활동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즈덤 아구라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위즈덤 아구라에 지원하게 됐던 동기는 제가 그린 그림을 신문에 실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한 디자인이나 스케치 앱을 통해 취미삼아 다양한 것을 그리긴 했지만 학교 과제 외에 활동 방법이 없었던 만큼 주제에 맞는 일러스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위즈덤 아구라 일러스트 기사들은 담당자별로 기사가 주어지고 3-4일 정도의 마감 시한 안에 결과물을 보내야 하는데 가끔 그 기간이 촉박해 이동 중에도 아이패드를 들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 중에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공항과 기내, 자동차에서 틈틈이 디자인을 한 적이 있는데 꼭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처럼 어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즈덤 아구라 섹션 중 사이언스, 특히 환경의 변화나 질병이나 해결법에 대한 발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일러스트 기자 활동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오나 제약 분야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사가 배정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검색으로 관련 내용들을 읽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일러스트 기자 활동이 미래의 전공을 위한 기초 지식 습득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위즈덤 아구라 일러스트 기자로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시간의 촉박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평생의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위즈덤 아구라의 일원으로 저만의 스타일을 가진 일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보람되니 많은 해외 한인 학생들도 위즈덤 아구라 일러스트 기자로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12학년 이소민 학생입니다. 호주에서는 Cherrybrook Technology High School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Biology, Chemistry 그리고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놀러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즈덤 아구라를 처음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저의 기존 인문학적 지식을 더욱 넓히고 싶어서였지만 에디터 생활을 학교 생활과 꾸준히 병행함으로써 저의 실행력과 계획 능력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보여 더욱 성실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위즈덤 아구라 인턴십을 통해 글쓰기 실력의 향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로 기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글을 써야 할 때 저의 생각을 더욱더 조리 있게 표현하며 완성도 높은 글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구라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지기 시작했던 효율적인 자료조사 방법 능력을 통해 한글 학교 과제뿐만 아니라 호주 학교 과제 등 인터넷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교적 능률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집한 방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의 의견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게끔 글을 쓰는 방법도 견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어서 수의학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동물 관련 기사를 많이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제가 무지했던 지식들, 사건, 사고들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저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만에 살고 있는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위즈덤 아구라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저는 일러스트 비디오와 기사를 담은 영상을 편집하는 일과 기사를 이용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위즈덤 아구라 개건 에디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먼저 학생들로 구성된 온라인 신문사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앞으로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기사가 담긴 비디오를 편집하고 카드 뉴스를 디자인하면서 평소에는 잘 찾아보지 않던 기사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절한 멘토님들의 피드백을 통하여서 기사를 쉽고 임팩트 있는 카드 뉴스로 만드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러스트,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영상 프로듀서, 디렉터 등의 관심이 많은 저로서 카드 뉴스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움으로써 앞으로도 이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더 해내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즈덤 아고라 비디오팀 에디터 장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